라파라치신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연예의 상수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숲속 시원한 계곡이 그려지는 요즘, 우리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7월 5일, 지는 인스타그램에 수박팝니다 라며 두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힌트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앳된 얼굴을 하고선 태평양 같은 넓은 어깨에 엄청 큰 자이언트 수박을 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수박 장사가 여기 있네요. 저기요, 거기 어딘가요? 당신이 파는 수박 사러 갈게요. 올해는 우리 텃밭에도 수박을 심었는데 지금 한 멜론만하게 컸는데요. 처음엔 달걀만 하던 쬐끄만 수박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첫 정식 솔로 주자인 제이홉의 성공개곡 모아로 84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정상에 오르며 성공적 스타트를 끄는 제이홉. 제이홉은 6일 판도라의 상자를 연상케 하는 홉 인더박스의 비주얼 티저를 게재하며 그냥 박스 안에 있을 거야 라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7월 15일엔 이 박스를 벗어나 대단한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기대됩니다. 정국과 찰리푸스의 콜라보곡 Left and Right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2위로 데뷔했습니다. 이로써 정국은 빌보드 핫100에서 싸이가 강남스타일과 젠틀맨으로 이룬 성적 이후 한국인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월 1일 지민은 이버스에 찾아와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라며 맛있는 라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파송송 계란 탁 넣은 라면이 아침 메뉴였나 본데요. 참 라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라면 먹고 오늘 조면 큰일 난다며 스케줄차 출발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도 올려주었는데 여전히 귀여운 지민이었습니다. 7월 3일엔 인스타그램에 제이홉의 신곡 모아를 스트리밍하는 인증샷을 올렸는데 이에 제이홉은 러브 유 내 동생이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 파리 패션 위크의 주인공이었던 빈은 알고 보니 1박에 2천만원 내외의 수유드림을 지내며 셀린느 측에 극진한 국빈 대접을 받고 왔는데요. 지난 7월 4일 위버스에 한 팬이 태용이 뭐예요? 라며 태용이 근황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의 글에 비와유 라며 센스있고 감성적인 답글을 달아주었는데요. 비가 와서 비가 왔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 감성곰들이 비오는 날은 비가 더욱 보고 싶어집니다. 7월 4일 남준은 인스타그램에 퇴근하다 개 발견이라며 재밌는 영상을 올려주었습니다. 와 와 저기요 여기요. 대시? 오 깜짝이야. 안녕. 오. 씨. 알았어 안 건들게. 비가 많이 왔던 6월 30일 슈가는 위버스에 찾아와 비가 많이 오네요. 조심조심 이라며 팬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민피디님 비오는 여름날 들으면 좋은 소나기 같은 시원한 곡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